안녕하십니까. 화성시 기업지원과 기업통상지원팀장 하재만입니다. 화성시는 도안결의의 마음으로 더 큰 열매를 맺고자 여러 개 기관이 적극 지원하고 협의할 것을 약속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. 네. 이어서 화성시에 소유하고 있다거나 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유휴부지라든가 지분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금융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. 화성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이행 및 기업 경쟁력 강화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본 사항들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이 기업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? 얼마에 됩니까? 100명 하시면 최소 이제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한 2천억 이상의 기금이 조성됩니다. 렌즈 빌려주고 현금 빌려주고 그 대신 다른 분야에서 대출을 네. 대한 이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? 네. 그게 얼마? 뭐 언제까지는 몇 프로 깎아주고 어느 면적까지 저거 이렇게 임대 준 데는 얼마 깎아주고 그 기준을 한번 내고 여기 지금 저희도 이상하기로 1%에서 한 1.5% 정도 감면은 되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.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 네. 사면 안 될 거야. 두 번째는 IBK 같은 그 금융이 참여하러 그럼 여신 한도를 얼만큼 줄 거냐. 현재 기업들이 한 50억이 저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태양광 지금 요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. 아니면 그 사람들 다 맞벌이가 떨어지니까 그러라고 우리가 상공에. 자, 여기 보시고요. 촬영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. 잠시만요. 아우, 많이 어둡네요. 잠시만요. 드시고요. 자, 하나, 둘, 셋 하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. 예.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예. 네, 나머지 분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. 네. 이거 누가 보관해 이거?